자, 태비 타이밍, 태비 타이밍. 아, 잡았어. 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 습관적으로 저기 나오면서 뒤로 뛰면서 발차기 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많이 있죠. 네, 저게 저렇게 그 상대방이 태그 타이밍 노려서 들어오면서 끼우는 기술하는 거 커트하기 위해서 네, 하는 좀 거구나. 이렇게 자르기 위해서 아, 그렇죠. 같이 맞거나 이제 공중에서. 네. 그러면 이제 콤보가 들 아. 때려지거나 이런 걸 노리죠. 어어어어. 아, 삼보룡. 아, 끝낼 아, 수가 있을까요? 죽었습니다. 아, 이거 아까 백점프 커킹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예전에는 택줄기라고 해서 가드가 있었어요. 아~ 옛날 시리즈에 가드가 있었는데 그게 가드가 안 되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커맨드를 입력하면 백덤블링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인데 백점프를 보통 했었거든요. 네, 옛날 태그 원때 얘기하시는 건데 네, 이제 좀 택줄기들이 많아서 네. 아, 잘 때려요. 아, 서로 딜 때리고 어, 이제 어, 잘 굴러요. 굴르면은 원래 자, 레이지, 레이지 나올 수 있나요? 아~ 나왔어요. 깔끔하게 나왔어요. 죽어지 박건이 아, 지금 이제 어. 원, 투. 자, 서로 어, 너무 치열한 가장, 거 아닌가요? 서로 가장 자신 있는 어, 자신 아! 백대시 도중에 가드가 풀렸어요. 백대시 하다가 맞아가지고 아유, 반피 넘게 날아가지고 너무 네. 아프죠. 이제 한번 걸고 자, 아, 왼접 거리. 자, 이제 양배추 선수 스타일이랑 곰이 나왔는데 곰 아유, 양접 풀고. 여기서 아우, 아파. 카운터 아우, 아파. 바운드까지 못 하나요? 자, 아! 무한 이지냐 뭐냐? 자, 여기서 아, 이제 레이븐 나와가지고 쌍피 선수 스타일 자기 한번 노리는 게 네. 좋은 것 같은데 양배추 선수가 로우킥을 날리지 않을 로우킥 아, 따당 로우킥을 날리지 않을 하단을 안 쓰고 중단을 계속 그럴까요? 쓰는데 양배추 선수가 중단 가드 시켜놓고 아, 아 바운드까지 어? 아, 끝났어요? 끝나나요? 끝나나요? 아, 끝나나요? 시간이 누워야죠, 누워야죠 시간이 없죠 와 진짜 드디어 뭐 얘기를 해요 이제 네. 쌍피 선수가 성격이 바뀌었어요. 아 이제 게임이 끝나니까 얘기를 해요. 아... 와 마지막에 또 이지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라운드 두 개씩 서로 내주고 저 끝나는 순간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한 6초 7초 정도 때 역전됐죠. 네. 예, 네 엄청 자, 질 뻔했어요 사실. 이제 서로 이제 다른 뭔가 예능 캐릭터 고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둘 다 이기고 싶어가지고. 네. 진짜 궁서체로 서로 이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극딜 해야죠. 이기려면. 그럼요. 오피 캐릭 해야되고. 오피 캐릭 해야죠. 오피 캐릭.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니나와 니나 레이븐. 레이븐. 아! 아! 좋아요. 방어막이죠. 네. 가운데 되고요. 지금 양배추 선수도 이번 경기를 만약에 한 세 더 지면은 네. 탈락 가능성이 높기 어? 때문에 아 양자! 마무리 아 가볍게 한 라운드 네, 가져가고 시작하네요. 이렇게 되면 또 뭔가 기분이 좋아서라도 분위기가 분위기 가져가고 아, 똑같이 양잡으로 갚아주죠. 너만 잡자 나도 잡자 네. 아, 아 하지만 잡았는데 끌어주고 어 왜 트리켈 안 하죠? 이렇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귀신권 마그네 뭘로 기택을 아마 쌍무릎 따당 이렇게 치는 게 있는데 그걸로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원투 좋아요. 끝까지 가운데 되죠? 가운데 아, 공격 좋네요. 강력함 공부예요. 강력크. 강력하다. 네. 아, 쌍발. 짱손. 좋고요. 자, 안 들어가고, 바꿔야죠. 아, 아이고. 이게 전지강의 니나거든요. 아, 진짜 나쁘고, 진짜 드럽죠? 네. 양자만 진짜 써갖고, 아까도 저도, 아까, 아, 또 썼어, 또 썼어. 나쁜 사람아. 전지강의 니나. 중단이지. 태그 크로스톱 이지 선다. 서연인가요? 이게 서연인가요? 아, 서연이 스타일 나오네요. 아, 또 양자. 아, 요번에. 일반 잡기 네. 막았어요 막았어요 드로우 찍기 아 콤보 실수 아, 실패 드로우 찍기 그냥 견제로 잡기 싸움 때 잡기 싸움 됐어요 드로우 찍기 아 거리가 짧아가지고 바운드 되는데 어, 근데 바운드까지 어, 죽지 어? 않은 그, 끝나진 않아요 끝나진 않는데 바로 바꿔야 돼 바로 아, 바꿔야 돼 죽을 뻔했어요 어 죽을 뻔했어요 어 근데 거리를 잘못했죠 아 레이지라서 어, 예. 와 레이지 레이브 레이드여가지고 아 무서워 공중 콤보만큼 달았어요 아, 하지만 무서워요. 이어가지 못합니다 아, 잡기 오른 잡기 자리 바꾸고요 에너지 상황은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에너퍼 원투 에너퍼 원투 원 아 까다로워요 니나 포킹 시작할까 포킹 까다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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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퍼 원투 원 포킹 자 아우 실패 콤보 웃었어요 백스피 쪽 주노퍼 3타 4타까지 하단 나오지 말고 안 질려고 아니 주노퍼 4타를 4번 정도 씌워놔서 움직이다가 진 거예요 움직이다가 뭔가 딴 거 하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앉아있다가 맞았죠 자 끊고 공중 콤보 들어갑니다 아 콤보 강력해요 지금 네.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라운드 한 라운드 굉장히 피를 발리기 때문에 공중 콤보 나왔을 때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들 때리고 이지 걸고 자 트로 하다 자 못하고 오늘 경기들이 전체적으로 한 세트로 네.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2대0으로 그러게요. 극딜이죠. 네. 자 3대1 라운드 스코어로 또 1대1 세트 스코어 만들어냅니다. 피피 선수가 지금 잘했는데 네. 전재관 선수가 양잡을 너무 많이 써갖고 짜증이 사실 난 거죠. 아 보는 사람도 짜증이 나는데 양잡 같은 경우에는 투지가 네. 조금 까다롭네요. 어렵진 않은데 리나 양잡이 되게 빨라가지고 아. 네. 그 사실 잡혔는지도 몰라요. 잡기를 풀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조금 빨리 넘어가나요? 조금 빨리 넘어가죠. 아~ 그리고 그러니까 시작 잡기 모션도 잘 안 보여요 사실. 아 쌍곰이 쌍곰 레이브 뺐어요. 레이브 뺐어요. 곰 두 개 했어요. 아. 쌍곰이요? 곰 두 개 했는데 아 무한맵이네요. 자 아유 지르삼 상이호 나오나요? 네. 잡기 한번 쓰고 우선은 리나 아, 의상 좋아요. 아 리나가 과연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과감해요. 쌍곰을 꺼낸 게 어떤 느낌이냐면 네. 오른손을 이제 왼손을 이제 주머니에서 빼면서 이제부터 아. 내 왼손 양손을 사용하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하지만 아, 하지만 네, 빨리 바꿔야죠. 아. 아 이건 어쩔 수가 없었죠. 바꿀 수밖에 없어가지고 네 바꿀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 반피 이상 내주고 시작합니다. 걸죠. 아 역시 고만세. 양잡 풀었죠. 양잡. 아 카운터 아파요. 아. 카운트 시키고 끝나요. 끝나죠. 네. 야 끝납니다. 역시 네. 서현역 한번 기회 분위기 잡으면 역시 문제는 양잡이에요. 네. 짜증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쌍피 선수가 좀 판단 잘못돼서 느끼는 게 레이븐이 안 통했다는 느낌이 사실 안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레이븐은 좀 잘 됐던 것 같은데 레이븐보다는 네. 곰이 조금 더 약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이제 자신이 있어서 한 것 같은데 네. 아 계속 들 때리고 이지만 거네요. 아, 아 이거 오른잡기 살짝 구르려고 하거나 일어나면 백스핀 초보로 또 도착해. 네, 백스핀 맞죠. 와, 아 또 움직이라면 와, 아 또 오른잡. 와, 이제 오른잡만 써요. 진짜 들어요. 진짜 지르네요. 아, 진짜. 아, 카운터. 총초보 카운터. 아, 떨어졌어요. 아, 안 돼요. 크로스. 따당. 아, 이렇게 안 하고. 또잡기. 진짜 더럽죠. 진짜 더러워요. 생긴 건 더럽게 안 생겼는데. 얼굴 지금. 쌍피 선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쌍피 선수 잘하면 이번 경기 끝나고 얼굴에 침을 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또 양잡. 네. 풀었습니다. 아, 양잡. 계속 걸죠, 양잡만. 와 이거 어떻게 피해. 이지 아 바운드 아파 캐치죠. 아 백대신 아 이거 백대신 딜레이 캐치 당했어요. 아, 와 대박 극딜 쌍피언스 탈락했어요. 이러면 쌍피언스 탈락했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딜레이라고 썼고 2위전엔 못 나가요. 두번 졌잖아요. 아직 잘 모르겠네. 2위전엔 못 나가요. 아 그러니까 지금 3승인 선수가 있으면 1승 2패 동률 3명이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3승인 선수가 지금 없어요. 아 그러면은 네. 지켜봐야겠네요. 지켜봐. 다음 경기 누군가요? 지금 다음 경기는 리리만 선수가 AP고요. 네. 그리고 OK 구단 선수가 EP가 되겠습니다. 아 저희가 이렇게 역대 이렇게 복잡한 경기가 나온 적이 없어서 네. 스코어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저희가 어차피 이거 끝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승자가 누군지 봐야 되기 때문에 리리만 선수와 마지막 양배추님이 또 2부의 마지막 양배추님 네. 연달아서 한번 게임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은 양배추님이 해설해주시고 네. 경기는 리리만 선수가 1P, OK 구자연 선수가 2P 네. 이러고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가요? 서현 스타일이에요. 아 제가 좀 네. 원래 좀 약간 더러운 게 타고나가지고 더러운 거 즐깁니다 저는. 아 근데 그걸 부인하진 않네요. 아 예, 저는 애초에 이쪽으로 길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네. 아~ 수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아 서현 스타일로. 근데 서현역에 살기 때문에 그쪽 스타일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네? 원래는 네. 저보다 더 더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한테 더러움을 배우고 제가 청수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종래 아까 말씀드린 아 그 사람이 저한테 더러움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또 그 2부의 마지막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네. 이번 경기 이긴 사람이 네. 진출이에요. 아~ 양배추 선수가 진출이에요. 라이벌전이네 이거. 쌍피 선수는 아쉽지만 탈락인가요? 탈락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탈락입니다. 아~ 쌍피 선수 꿈이 날라갔어요. 꿈이 날라갔어요. 앞으로 두 번 다시 낮게 발을 안 들이실 것 같아요. 아 지금 이번 주에가 네 장 걸고 하는 거였고 그러면 결국 한 장. 한 장. 네. 한 달 내내 오셨는데. 아 아쉽네요. 저희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저희가 어떤 얘기까지 했습니까? 오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16강 못 나오냐 말이 네. 안 된다. 뭐가 한 장이에요 근데? 문상이요. 아 그런 이게, 것도 줘요? 예. 네, 몰랐네. 한 번 이기면 한 장. 요걸 포기하고 다음 주에 도전하면 두 장.
어. 그 다음에 4장. 8장. 8장. 16장. 아, 아까 그게 그 얘기였구나. 네. 그러면은. 이게. 근데 한 그, 5연승 하면 낙엔 망한다고. 네, 그 5연승 하면 낙엔 망한다고. 근데. 그 맥시멈은 5연승까지고요. 아, 그런 게 있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3연승처럼. 세 번째 도전을 한 거잖아요. 네. 세 번째 도전에 실패하면 그 전번 도전 것까지. 어, 그럼 괜찮네요. 되게 도전할 만하네요. 되게. 할 만은 하고 사실은 첫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 받아봤자 그렇게 네. 큰 보상이 아니라고 느낄 수가. 요! 뭐 한 거예요? 네, 중요한 게 리리만 선수의 캐릭터예요. 레오 아모키, 레오 아모키. 어? 뭐야? 그러니까 남들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혼자 계속 예능을 하고 있어요. 직캠유저, 직캠유저. 근데 이상하게 네. 자기는 열심히 하면 지는데 네. 대충 할 땐 이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 아머킹 코스튬 굉장히 좋아요. 어, 박선비 선생 종아리가 예뻐요. 아, 나쁘지 않은 몸매죠. 종아리 예뻐요. 하이힐 신었어요. 하이힐 신었어요. 아 진짜 싫다. 아 하체가 그렇게 예쁘게 잘 빠졌네요. 예뻐요. 종아리 보세요. 나비인가요? 나비 날개죠. 네. 아니 저 사람 저렇게 팀이 골든 다운서 하는 거죠? 이네 말 전인데 저거. 어 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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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요. 아니 지금 정작 데빌진과 리리만을 리리를 했을 때는 네. 힘을 못 쓰고 아예 그냥 지더니 네. 예능으로 가면 이겨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몸을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잘 못하는 거 했을 때 이기거든요. 네.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늦은 나이지만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이게 보니까 네. 머리보다 척추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 척추가. 네. 중추신경계로 게임을 해야 잘하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뭔가 생각하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하이힐 신은 거 보세요. 어, 하이힐 안에 저 발톱 아니에요 발톱? 뒷발굽인가요? 발톱이네. 아머킹이 말이었나요? 짐승 발바닥 그거 아닌가? 아닌 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은데? 네. 아니 다시 아무튼 바꿔보라고 그래 빨리. 아 난 막고 죽.. 아 난.. 어 이상이 레이 레이지로! 어. 안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어 막았어요. 아. 자. 어쩔 수가 없었어. 아무키 나오지 아무키 나와요. 봤네. 발톱이네. 발톱인가요? 뒷발톱 뒷발톱. 고양이처럼 고양이처럼. 네, 제한테 하이힐이 있을 리가 없네. 아 고양이까죠 아머킹이. 호랑이 고양이까죠. 네 고양이까요. 스파지 아, 지금 둘이 장난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둘이 그래서. 지금 트롤 게임을 하고 있죠. 네. 어, 네. 근데 이긴 사람이 진출이에요. 트롤 게임인데 이긴 사람이 진출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여태까지 그 했던 모든 철권 컨텐츠 중에 네. 가장 저 퀄리티였던 리그 아닌가. 거기다가 네. 지금 이 게임을 미리 탈락하신 쌍피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이가 없죠. 네. 아니 내가 지금 왜 내가 이런 애들한테 지고 뭐지 이게? 아 오케이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어 왜요? 오늘 이겼어요. 아 못 이겼어요? 아 이대형을 아 리리만은 만만하다? 리리만은 할만하죠. 해볼만은 한데 열받게 하면 금방 흥분하는 스타일이라서 아 저희 더러움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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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깨났어 한발. 아 저 DDT 잡기가 네. 무릎 선수와 김현수 선수의 경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타임에 나왔던 잡기거든요. 툼스톤 아닌가요? 네. 아 소리 좋아요. 네. 네? 툼스톤 아닌가요? 툼스톤 아닌가요? 아 제가 이름 이름을... 아 DDT는 아, 목 잡고 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목 잡고 네. 다시 뒤로 넘어지는 거. 네. 와. 오우. 근데 데미지가 레이지였나요? 아 레이지 아닌데 이게 보시면 네. 아무리 커맨 잡기라 하더라도 예전에는 커맨 잡기가 막 잡기가 3분의 20다는 게 있었거든요. 네. 태그2는 웬만해서 데미지가 35, 40 이렇게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저게 아마 최대 데미지인 것 네, 같아요. 거의 최대 데미지인 것 같아요. 59 정도 될 겁니다. 어 죽겠거네. 분권이 몇이죠? 분권이 60이죠. 그러면 거의 비슷한 나면. 것 같은데요. 네. 아 60 아닌가? 아, 잘 모르겠어요. 어 지금 데빌지 리릭 꺼내면 지지 않나요? 질 것 같습니다. 레이 이상한 거 꺼내야지. 아 지금 이쪽 양반도 약간 지금 아, 젊은이를 골랐네. 네. 모쿠진이랑 로저가 어땠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리리만을 꺼냈어요. 어? 아, 손잡도 안 됐나? 지금 약간 리리만 선수가 비하하고 있어요. 그자 네. 선수의 진을. 아! 어, 비하할만 한데요? 네가 나한테 진을 진 꺼내면 안 되지. 뭐 이런 네. 얘기래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 레이지! 와, 레이지 할아버지는 진짜. 어, 저, 안 맞아요! 저게 세대 맞은 거예요. 하나. 어우! 맞아요! 아, 한번 있어요. 어? 마비타 가운데까지 레이지 상태로 초풍! 원투 오, 들어가요. 너 원투를 안 쓰고 원래는 그런 쓴 것 같은데. 그 뭐죠? 벽관기. 사독기장 말씀. 네, 사독. 아아
오늘 계속 삑사리가 많이 나네요. 바꾸겠죠? 리제마 선수가. 아, 못 바꿔! 바꿨어요. 여기서 원투 커킥 안 나오나요? 한타 맞고 아! 오! 아, 잘 피했는데. 아, 잘 뛰었는데. 레이지. 오! 뛰었어요. 아, 했어요. 쟤 뭐야? 아! 3타 중단. 3타 중단. 저게 눈에 보이는 2초짜리 기술인데 앉아서 맞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 앉아 준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아. 아니 이렇게 어두울 수가 있네, 상비 선수의 표정이. 저희가 아, 경기를 보고 있잖아. 네. 지금 해야 될 건 격결 뿐. 그렇죠. 네. 아, 계획 하시나요?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나머지 시간에는 다 공부를 이제 주로 하시기 때문에. 아이고. 자, 리만 선수 피했고요. 들어가요. 하단. 자, 레이지. 잡아 놓고 레이지의 여기서 뛸 줄은 몰랐겠네요. 원투 유도하고. 네. 자, 태기 타임이 잘 누리면 태기 타임이 잘 누리면 띄우기 안 쓸 거야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잽 잡아놓고 쇼더퍼 잡기 동발. 아 이거 뭐예요? 팔 중대 아 기발 맞았다. 맞았어요. 저거는 추돌룩 딜킥 안 돼요. 아, 아 하단을 막아놓고 중단으로 죽네요. 네, 네. 뭐, 대중 가르기 정도로 딜킥을 해야 되는데. 자 바꾸는 순간 캐치. 아 재밌다. 놓쳤고요. 와 제대로 카운트 맞았죠? 네. 콤보 안전빵으로. 네, 태국 콤보 안 쓰고 그냥 씁니다. 네. 삼가. 기판 1타 올려놓고, 오! 잡아놓고 패턴 좋은데요? 어? 짬발. 잘 막아. 와, 잘 잡았어, 횡! 앉아. 어? 자, 한 번 더. 아, 한 번 더 했어. 열 번, 한 번 더 했어. 열 번인데. 아, 이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아, 이어가지 못하고 역으로 내줍니다. 짧게 끝내고요, 콤보. 야, 하단, 무섭죠. 원투, 원투. 하단 나오겠죠, 하단 나오겠죠. 처음 막아, 처음 막았어요. 그렇죠. 아이고, 하단 나왔어요. 하단, 아이고. 원투 하단. 아, 오히려 하단 치려고 하다가. 커키 뛰었어요. 바운드 시키면 끝나죠. 오. 먼저 두 번째 라운드 가져갑니다. 릴리만 오늘 경기력 좋은데요? 오늘 괜찮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대충해서 상대방의 힘을 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아 얘 왜 이래, 나 이런 거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네. 만들어 놓고 나 그래 나는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요. 뭐 이런 느낌이죠. 약간 예전에 TPA 느낌인데요. 어? 어? 아 태그 못하게 원투로 잡아놓네요. 중요하지 않은 경기에서는 좀 힘을 빼놓고 네. 막상 중요한 타이밍에 집중해서. 오. 여기서 이기면 이제 결승인가요? 네. 바로 여기서 결승. 1대1 세트 싶고 보니까 결승은 몇 판 몇 선이죠? 4선승이요. 7판 4선승제죠. 네. 4선승제. 제가 릴리만 그 옆에 전재관 선수의 표정을 잠깐 보고 있었거든요. 네. 릴리만 선수를 응원하고 있어요. 아 이겨라. 네. 네가 올라와라. 네. 릴리만 화이팅. 너가 올라오면 내가 7전 안 해도 되고 그냥 4전 해가지고 끝낼 네, 수가 있으니까. 4전으로 제가 좀 쉽게 쉽게 가고 싶네요. 한번 지켜보죠. 4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자, 이게 보니까 네. 페이스에 말리는 게 네. 이렇게 막 말하면서 횡설수설하면서 게임하는 게 가장 어울리는 게 리리만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분위기대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분위기를 본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네. 거예요. 지금 파이트클럽이 이렇게까지 아. 가벼운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이제까지. 그렇죠. 상당히 좋네요 지금. 근데 탔어요, 탔어요. 이미 포킹만 가지고 3번 2를 깎아놨어요. 분위기 탔어요 리리만. 아, 실패합니다. 실패해도 돼요. 분위기 탔거든요. 자 여기서 레이지 선수의 레이지 태그 타이밍. 아이고. 아 자, 태그를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아유 왜 그랬을까. 바운드까지. 아 그렇네요. 조금 욕심냈네요. 네. 부산 선수는 그래도 아직 표정이 좀 여유로운 거 보니까 네. 뭐 진 골라서 아까 졌다는 것도 뭐 인정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렇죠. 진만 안 하면 내가 이기지 뭐 이런 여유가 아직 있습니다. 라운드 자 오 잘 피했습니다. 서로가 어떤 핸드까지. 캐릭터를 잘하고 하단. 어떤 캐릭터가 약한지도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짠소도 끊고 잘 피했어요. 잽 중단 중단. 아 태그 타이밍 태그 타이밍. 자 바꿨어요. 1피 잘 바꿨고 벽이에요. 자 왕의 왕이, 벽에서 그렇죠. 벽에 빠져나올 수 있느냐. 부자인이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네 지금 구석으로 몰아넣죠. 못 나오게. 아 근데 자리 바뀌어. 아 다시 벽이에요. 다시 모서리로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하지만 빠져나옵니다. 오. 아
가볍게 두 라운드 딱 갑니다. 구자인 선수가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격게임은 몰라요. 봐야 알아요. 패패 승승승 가능하죠. 자 하단. 어이구. 여기서 왕 레이지 떨어질 때까지 버텨내고 진파치를 불러내서 한 번만 띄우면 가능성 있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이기려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해야 돼. 네. 심리전이 가장 중요해요. 말이 너무 적어졌어요. 더블 어퍼. 아이고 약간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철권계의 노홍철 같은 선수가 또 리리만 선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갈 수 있나요? 밖으로 나갈 수 있나요? 하단 막았어요. 막았는데 하단. 뭔가 이득을 많이 못 가져가요. 아 여기서 아, 막았어요. 아, 2타 마무리. 가볍게 가볍게 구자인 오케이 선수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네. 양배추 선수와 구자인 선수의 결승전이 남아있죠. 방금 두 선수의 경기가 네. 저희 테켄스트라이크 16강 멤버들 간의 경기였어요. 굉장히 테켄스트라이크에 지금 진출되어 있는 아, 선수한테 네. 정말 미안하네요. 그리고 네. 뭔가 이제 그 대회 신뢰도적인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다음부터는 예선인데 해외 예선까지 해가지고 확실한 실력자들을 좀 뽑을 수 있게끔 하와이 예선이 좀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마지막 경기. 마지막 경기에 저는 리만 선수를 이렇게 응원을 했는데 너무 저한테 지듯이 그렇게 지니까 좀 실망스럽네요. 너무 저렇게 아. 사람이 저렇게 써나 저렇게. 그러면 이제 3부에서 결승전 7판 4선승을 하게 될 텐데 예. 자신 있으신가요? 아 오늘 아, 또 오늘의 피해자 쌍피 선수. 아 수줍게 웃고 계시네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스포츠나 그런 거 봐도 네. 8강에서 누군가가 날 이겼어. 네. 그러면 넌 날 이겼으니까 우승해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넌 날 이겼는데 이렇게 했어요 게임. 나를 쏘고 가라. 네. 뭐 이런 느낌인데. 아, 어때요 지금 오케이 선수. 아 솔직히 말로 자신이 없네요. 몇 퍼센트 정도 승률 보십니까?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비등비등. 그거 5대5 아닌가요? 5대5. 네. 5대5 정도. 아, 일단 해봐야 알겠다. 뭐 이 정도 네. 수준인 것 같으니까. 네. 여러분 3부에서 그 승자 네. 3부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2승 1패로 구자인 선수와 그리고 네. 양배추 선수가 진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승에서는 구자인 선수와 전재강 선수가 붙는 걸로 네. 그 결과 3부에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철진의 불타는 금일 파이트클럽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